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리플 X 사이퍼 볼륨 3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몽골 구독자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영모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라. 영모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는 제가 아마 또 추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겁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일단은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사이퍼부터 보려고 해요. 제가 사이퍼 영상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요번 사이퍼에는 제가 좀 눈에 익숙한 래퍼들이 많이 있네요. 넌돌지, 리미킹, 이분은 베이나, 메이버런? 아, 이분 발음하기 힘들어요. 섹스타간보글, 그리고 영섭,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보면 약간 구성이 OG 래퍼와 영 래퍼들의 약간의 조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OG 축에 끼면은 누구 얘기를 해볼까요? 뭐 던돌지나 리미킹 같은 래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래퍼와 젊은 래퍼들 간에 이런 좀 뭔가 화합도 느껴지고, 그리고 올드스쿨과 뉴스쿨 래퍼들 간에 어떤 그 자신만의 보여줄 수 있는 바이브가 어떤지도 너무 궁금하고 이런 겁니다. 제가 아직 이 영상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지금부터 보면서 저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X 사이퍼 볼륨 3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top the bashing. 이분도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영섭. 이분 목소리 톤도 약간 허스키한 게 매력적이다. 플로우가 되게 좋다. 던돌지죠? 예 하는 목소리 듣고 알았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단순히 예 한마디 딱 했는데 카리스마 같은 거 다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던돌지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톤이 일단은 래퍼들이 갖고 싶어 할 톤을 갖고 있어요. 도판 목소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판 목소리를 가진 래퍼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실력,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50포인트는 이미 따고 들어가는 게 이제 도판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의 장점이란 거지. 사실 팝 랩도 많이 했잖아요. 딱 이 사람에게는 천상 이런 바이브의 곡이 어울린다라고 할 때가 있어. 근데 저는 팝 랩보다는 던돌지는 이런 도판 벌스를 만드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우. 제가 뭐 가사는 몰라도 퍼포먼스를 보면 딱 느끼는 게 있어. 경력이 있는 래퍼는 딱 경력이 드러나요. 마이크만 잡으면. 오. 아, 메이버런 이분도 목소리 좋잖아. 와, 붐뱁이네. 오우.
그래서 고개 담아 계속해야지 사는 나라한테 거였었다 남아 계속해야지 아픈 대충 벌컹벌컹 대충 미리 흐르고 웃어 벌써 팬이 대체 오르고 그 몽골어 랩 가사로 붐뱁 랩을 만들 때 그 느낌이 제가 뭐 흔히 아는 뭐 뉴욕 힙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바이브랑은 뭔가 달라. 저 플로우가 전에 듣지 못하는 플로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플로우들이 있는데 조금 예측은 안 돼. 아. 오. 후후후. 미쳤는데? 오. 여러분들은 가사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희열을 느끼냐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플로우를 들으면 알아. 이 래퍼가 얼마나 자신의 기교를 멋있게 부릴 수 있는지를 나는 알아요. 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예요. 섹스타감 보고. 목소리도 재즈한데 위트 있는 플로우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이번 에피소드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 아까 벌스가 메이버런의 벌스가 하드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섹스타감 보고서 완전히 차분해. 근데 차분함 속에서도 그 강함이 있어. 에이. 근데 확실히 몽골 래퍼들이 가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드릴 랩하면 멋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드릴 래퍼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도프하고 낮은 목소리에 묵직한 톤이 인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대표적인 래퍼가 팝스모크 같은 래퍼잖아요. 팝스모크가 한마디만 뱉어도 저는 막 소름이 돋더라고. 몽골 래퍼들의 그 목소리에서 가져오는 그 특유의 그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드릴 랩이랑 잘 어울린다고 난 생각했거든. 야 무슨 팝스모크 느낌 난다. 후. 트리플 H 얘기하는데 카리스마 장난 아닌 것 같아. 오우지가 오셨네요. 저 이분 보면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 막 바이크 좋아하고 뭔가 예전에 DMX가 있던 러프라이더스 같은 느낌이 생각이 나. 약간 이분 보면 그냥 몽골의 DMX 같은 그런 느낌? 그 평소 래핑 스타일도 보면 DMX에게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오.
아, 쾌감 지린다. 오. 오. 사이퍼 1, 2 봤어요. 봤는데 3가 전 제일 돋보이는 것 같아. 래퍼들의 어떤 그 개인들마다의 어떤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제일 최고조로 좋았고, 다들 왜 이렇게 벌스를 멋이 있어, 낭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와, 다 잘해요. 다 잘해. 다 잘해서 각자의 개성이 다 독특하고 랩 스타일 하나 안 겹치고, 그리고 비트도 각자 래퍼들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비트를 가지고 와서 뽐냈어요. 저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봤고, 와, 그 마지막에 리미킹 그분은 써온 가사를 보면서 랩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사이퍼에서 슈가 써온 가사로 랩을 뱉는데, 저 래퍼는 사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써온 가사를 보면서 랩을 하는 게 본인의 실력이 다 드러난 것 같지가 않았다고. 근데 이분은 가사를 보면서 랩을 뱉는데 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진짜 그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그 DMX가 연상되는 플로우들이 진짜 쾌감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미킹 벌스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메이버런. 아, 분배 플로우가 묵직하면서도 빠를 땐 또 빠르게 들어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텍스타간 버거, 이분은 차분함 속에 제가 강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플로우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 던덜지야 뭐, 아유 뭐 워낙 베테랑이고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여기 베이나, 이분도 팝스모커가 연상되는 드릴 플로우 있잖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벌스 1의 영섭, 저는 이분에 대한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래퍼들이 전혀 긴장하는 느낌도 없었고, 서로의 실력을 뽐내느라고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었어. 불이 붙은 느낌이라고 할까? 요즘은 제가 봤을 때 말랑말랑한 힙합 넘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공격적인 드릴 랩이라든가 아니면 좀 남성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비트를 찾는 힙합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확실히 몽골 래퍼들의 그 특유의 강인함? 제가 몽골 힙합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강인한 느낌들, 그게 사이퍼에도 고스란히 다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그냥 여기 출연한 래퍼들이 싹 다 멋있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드림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